와, 지금 애기가 지금 수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아기 도마뱀 크레스티드 게코 친구들을 오늘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먹이를 한번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태어난 지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된 친구들이 지금 대여섯 마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를 먹이를 주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크레스 게코가 무엇이고 애기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는요, 지금 굉장한 친구도 한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친구랑 좀 다른 매력의 발색과 패턴을 가진 아기 도마뱀이 있고요. 등 라인이 굉장히 진하고요. 몸 옆구리가 약간 레드빛이 나면서 어쨌든 이뻐요. 설명이 좀 힘드네요. 이 친구 지금 굉장히 활발한 친구, 눈이 하얗고 굉장히 이쁜 친구, 이 친구도 약간 레드빛이 납니다. 자, 여기 친구들도 굉장히 이쁘지만 제가 그때부터 길러서 번식을 꼭 하고 싶었던 모프인 바로 짜잔, 릴리 화이트 베이비가 탄생하였습니다. 자, 우와, 자 보세요. 좀 다른 친구들이랑 조금 다른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귀여워요. 처음에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나게 되면요, 굉장히 작고 약합니다. 와, 알 되게 많죠. 자,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인큐베이터에서 바로 먹이를 주기 위해서 바로 꺼내는 게 아니라 약 일주일 정도는 가만히 둬야 됩니다. 물만 먹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 쪼가리, 코르크 튜브나 보드 같은 거 간단하게 설치해 주시고, 온도는 24에서 26도, 습도는 항상 70에서 80%를 유지시켜 준 다음에 이제서야 첫 피딩을 하시면 되는데요. 슈퍼푸드도 줘도 되고 팡기아도 줘도 되지만 저는 애기 때는 귀뚜라미를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은 양을 먹어도 귀뚜라미가 영양가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어라는 뜻이에요. 크레는 같은 부모, 같은 형제지만 굉장히 다양한 발색, 다 다른 친구들이에요. 보통 번식을 하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면서 키우는 종류이기도 한데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기르고 사료도 먹어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파충류예요. 애기들을 위해서 머리랑 뒷다리를 잘라서 먹기 좋게 이렇게 손질을 해놨습니다. 우리 귀뚜라미는 식용곤충으로 키워진 친구들만 주는 게 좋고요. 자연에 있는 먹이를 잡아다 주면은 기생충 감염 우려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 코에다가 살짝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지뭐지 하고 뭐지뭐지 해요. 기다리면 아, 앞에 먹이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덥석 받아 먹습니다. 자,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주면 절대 먹지 않아요. 탈피를 하고 어느 정도 적응 기가 있고 몸이 어느 정도 마르고 관절이 굳어야 활동도 잘 하고 먹이도 받아 먹습니다. 드디어 감격의 순간이에요. 잠깐만요. 이 친구 우리 릴리 화이트. 너희 아빠가 널 보고 싶어 한단다. 와, 저 먹어줬습니다. 우리 귀요미. 자, 이렇게 하루에 한 마리 또는 이틀에 작은 것두 마리를 먹이고 처음에는 잠을 많이 재우는 게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온도, 그리고 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벽면에 이렇게 마르지 않게 물을 뿌려주면 되는데요. 사실 전 곳에 다 뿌려주면 좋지 않아요. 어느 곳은 건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얘네는 부치루 도마뱀이기 때문에 벽면에 이렇게 계속 멀뚱멀뚱 붙어 있어요. 저는 지금 유리벽에 다 뿌렸지만 제가 넣어둘 나무에는 물을 하나도 뿌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와, 자, 슈퍼푸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작은 거 쓰지 않아요. 왜냐면 거의 100마리가 넘는 크레스트 게코를 키우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넣고 죽처럼 만들어줍니다. 너무 걸쭉하면은 어린 친구들이 먹기 힘들기 때문에 물이 너무 적은 겁니다. 좀더 넣어줘야 돼요. 물을 조금씩. 자, 좋아요. 딱 좋아요. 이 정도입니다. 딱 걸쭉한 정도이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분명히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먹일 때 너무 많은 양을 먹이려고 하시면 애들이 거부 반응을 가집니다. 처음에 코에 살짝 이렇게 묻혀주시면 돼요. 그럼 시간을 지나면 이 친구들이 할짝할짝 할 거예요. 그때 조금 더 먹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레몬을 먹고 라면을 먹고 삼겹살을 먹고 맛있을 수도 있지만 거부 반응이 드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이 친구들이 다 좋아할 거란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먹이고 아 이것도 먹는 거구나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냄새와 맛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먹었죠? 아까부터 벽에 10분 동안 계속 붙어있던 이 친구도 살짝 먹여줍니다. 어 뭐야 이러죠. 네, 살짝 깜짝 놀랍니다. 보통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엔 다 먹어요. 그 다음날 좀 더 먹이고 그 다음날 조금 더 먹이고 그 다음날 조금 더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 우리 아들이 과연 잘 기를 수 있을까요? 먹이를 안 먹어요. 뭐 등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진짜 키우는 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 친구 너무 잘 먹어서 이쁘네요. 이렇게 제가 살짝 대주긴 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야간에 자율급식도 하는 아주 착한 도마뱀입니다.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나중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세팅해서 키우는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거 보고 만약에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곤충하모니 오시면 됩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